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찾으셨죠? 한번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법령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 허가해야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상업지역은 만 미만.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 보전녹지역은 만 미만. 보전녹지역은 5천 미만 돼야 됩니다. 공업지역 3만 미만. 농림지역 3만 미만. 관리지역 안 나오지만 관리지역도 3만 미만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는 5천 미만. 그래서 우리 개발행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미만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규모 작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규모 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고 규모 작았을 때 개발행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5천 미만은 두 개 용도 지역만 적용됩니다.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3만 미만은 공업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만 미만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만 미만은 네 개 용도 지역에 적용된다. 그 정도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5천 미만과 3만 미만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만 미만이겠죠. 7번입니다. 개발의 허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개발행에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준공검사는 공사 수반하는 경우에만 준공검사 받는데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적치는 공사 수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그 개발행위 허가받은 후 연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확대 추천했습니다.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함께 보신 것은 축소란 말과 단축이란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축소 단축의 경우는 경미한 행위로서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확대 또는 축소란 말 쓰게 되면 확대는 변경 허가 대상이고 축소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면적 5% 범위 내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때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확대는 변경 허가 대상이지만 축소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개발행 허가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 들어 조건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꼭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 허가 받지 않아 된다. 4번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군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이 말로 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허가할 필요 없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5번은 분할에 관한 사항으로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공공농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얘는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청인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할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다들 잘하시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왜 자신 없어 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잘하십니다. 지금 잘하시는 중이십니다. 그것도 엄청 잘하십니다.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개발행 허가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 축소하는 경우 변경 허가 받지 않아 된다. 축소는 변경화 대상 아니지만 확대는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조건부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3번 성장관리 방안도 개발행 허가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추천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강화 또는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구분을 할 때 주상공을 시가 용도로 하고 자계생을 유보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자개생의 경우에는 기반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 들어보면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전국의 도시 지역이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 17%가 도시 지역인데 이곳에 인구 92%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 지역은 다른 도시 지역과 연결 수단인 도로 또는 전기, 수도 등의 다양한 시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사이에는 자개생이라는 곳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러한 곳에는 기반설 충분히 갖춰졌다고 하면 이곳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 하게 할 때 기반설이 충분하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요. 이런 기반설이 없는 자개생이라고 하면 그냥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다가는 기반설 부족 현상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반면 보전 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항상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47페이지 요약집 47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별 허가 기준이란 말 찾으셨죠? 지역별 허가 기준 찾으셨습니다. 1. 시가 용도 찾으셨죠? 토지 이용, 건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용도 지역 제한, 바로 행위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거든요. 그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을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곳이 주상공입니다. 그리고 2번 유보 용도 찾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개생입니다. 유보용도인 자개생 나오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보전용도라고 하면 기반설이 거의 없는 동네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오직 뭐만? 강화만 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통상 목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20%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80%인데 이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토지 형질 변경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만 제곱미터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아 개발하고 이후에 이 만 제곱미터의 용적률 80%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대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건축 연면적은 8천 제곱미터 되게 됩니다. 이것 규모 작다 크다 큽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시설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만들게 하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전기, 수도가 건물마다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허가마다 만들게 되면 전기, 수도 시설을 모두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 나라에서 만듭니다. 사업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8천 제곱미터의 건물이 농림지역에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이곳 전국 쫓아다니면서 전기수도시설 만들게 된다고 하면 국가재정 부담이 아주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보용도나 보전용도 특히 보전용도의 경우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그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버립니다. 이해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인 서울이나 또는 대전이나 세종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법정 용적률이 300%이거든요. 300 적용하는 것 없습니다. 다 200 안쪽입니다. 조례로 따로 적용하게 되면 200% 정도의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개발사업 하도록 되어 있고요.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보통 적용되는 용적률이 300%입니다. 원래는 법정 한도는 500%지 않습니까? 1, 3, 5 기억나신다고 하면 조례로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건폐율 용적률은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림지역이라면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자계생은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지역의 경우는 유보용도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면 뒤에는 강화 또는 완화 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보전용도에 해당되는 농림지역 등이라고 하면 그때는 개발행 허가 기준을 항상 강화시킨다. 얘가 툭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 힘든 지문이 바로 4번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란 말 보게 되면 얘를 가로 해놓으시고 도시계획 심의 보시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자계생이면 강화 또는 완화 자계생 대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해당되게 되면 개발행 허가 기준은 항상 강화란 말 쓰게 되는데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자계생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 허가받은 자가 건축 완료하고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준공검사 받지 않아야 된다. 얘는 의제입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토지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전국의 토지 중에 토지는 부동산 관련된 사안인데 그 부동산 중에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다르지만 건축법도 따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게 되면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게 되면 개발행 허가 받은 것으로 의지하고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게 되면 개발이 허가와 관련된 준공 검사 받은 것으로 의제 본다. 그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올해는 의제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낼 겁니다. 만약 의제에 관한 시험을 내게 된다고 하면 우리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이 있거든요. 건축물 건축을 허가 받게 되면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일반법이고 건축법 등은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상의 인허가 받게 되면 일반법의 인허가는 의제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대신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의지하는 거 없습니다. 하위법령이 인허가 받았다고 상위법령 인허가를 의지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법률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북대치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방에 관한 법률이 넘버2입니다. 그리고 넘버3가 재해 대처하기 위한 방재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헌법 바로 밑이 방재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나라는 남북대치현상 때문에 국방에 관한 법률이 넘버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 등은 이 세 개 법률에는 하위 법령이거든요. 만약 이 하위 법령에 인허가 받은 것으로서 소방시설법에 설치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드린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세 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의 경우에도 학원 규모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은 때 주차장 설치에 관한 법률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주차장은 건축물 중에 주차장만 따로 떼어놓고 있는 특별법의 성격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소방 등의 방재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에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이 말 보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5번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비교하게 되면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별도의 법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의 성격 가지거든요.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으면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의미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 몇 개 더 보실 겁니다. 하시면 됩니다. 9번입니다. 개발의 허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십니다.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 추천했습니다.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공공원 이행 보증 예찰자 아니었습니다. 10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주상공회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번 앞에 어떤 이야기 나오더라도 우리말은 항상 뒤가 중요하거든요. 주거적. 그리고 2, 3, 4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2, 3, 4의 경우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아닙니다. 얘가 29회 때, 28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28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봐주실 것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배수 내용은 4개. 기반설, 배치 규모입니다. 건축 제한과 건설 용적률 총 4개이고, 높이는 임의사항이며, 건축선, 성장관리방안 내용 아니었습니다. 건축선은 지구 단위 계획에는 이미 사안입니다. 배, 형, 색, 건 기억나십니까?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러한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이미 사항이지만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은 아예 내용 자체가 아니다. 건축선은 도시역에만 지켜지지 농작물 추수한 농작물을 도로 한가운데 건조시키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건축선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장관리 방안은 농촌입니다. 도끼, 삽자루 생각하시면서 건축선은 시골 지역에는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11번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네 번째 줄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은 유일한 행정계획 중에 이미 사항입니다. 2번입니다. 유보 용도 지역이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란 말 보게 되면 뒤에 강화 또는 완화 나오면 유보용도. 유보용도는 자계생이죠.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이 아니라 생산관리지역이 유보용도였습니다. 나는 자계생 기억난다. 자계생은 기억나는데 생이 생산관리인지 생산녹지인지 그걸 모르겠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자계생 그런 차원에서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 4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뜨십니다. 5번입니다. 특광시군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되고 협의,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에 기초조사 안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은 주상공을 제외한 녹관농자이거든요.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게 되면 용도지역 이미 결정된 상태이죠. 용도지역 지정할 때 충분한 기초조사 했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그냥 그것만 특이하게 5번 질문에서 봐주십니다. 대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겠습니까? 공람이겠습니까? 공청회는 딱 세 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이라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 번 제외한 나머지 주민 의견 청취는 항상 공람, 공고 열람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는 공람 절차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입안했죠. 협의 심의에서 결정했죠. 성장관리방안에도 기초조사 뺀 4개 주장 그대로 한다라는 것만 눈에 익혀주십니다. 왜 기초조사 안 한다? 녹관농자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녹관농자는 용도지역 이미 정해진 상태이거든요. 기초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12번입니다. 성장관리방안 내용 중에 의무적으로 포함될 사항으로 오른 것 오른 조합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기억리언입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의 배치 규모입니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과
기반설의 배치, 규모는 같은 말이다. 서로 다른 말이다. 다른 말입니다. 여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기반설 만드냐 안 만드냐 이야기고요. 반면에 기반설의 배치는 기반설 중에 어떤 종류의 기반설 만들 것인지, 도로 만들게 되면 왕복 4차선을 할 것인지 왕복 8차선을 할 것인지 그것 결정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고요. 기반설의 배치 규모는 지구 단위 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일 뿐입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과 기반설의 배치 규모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제가 협박해서 지금 다르다고 하신 거 이해하신 겁니까? 그래서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기반설의 배치 규모란 말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내용과 성장 관리 방안 내용 자체가 됩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DNA 속에 공법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시간과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성장 관리 방안의 필수 사항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저는 성장 관리 방안 누가 수립하는지 임의 사항이라는 것 내용 이 정도를 꼭 이번에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옵니다. 잠깐 얘만 다시 보십니다. 어차피 개발행위 파트에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계된 사항이 시험거리인데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얘가 토대가 돼야 됩니다. 우선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는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도록 허가받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6가지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재치, 분할, 적치 6가지인데 그 6가지에 해당되지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4개의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걸 많은 형태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일정한 규모 초과는 건축물 건축.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이라고 하면 규모 크건 작건 관계없이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놓습니다. 응급조치 기억나시고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 기억나시면서 녹관농의 농림업용비닐하우스 녹관농만 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반복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농림업용비닐하우스 설치하게 되면 비닐하우스가 10평, 20평짜리가 아니라 200평, 300평짜리거든요. 그런 비닐하우스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 경관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대상에 제외되는 4개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에 관한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용도 관리 구역의 경우에는 기반설 설치,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받게 되면 15일 내 허가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절차와 관련되어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 요건과 관련되어 총 5개인데 크게 구분하면 3개입니다. 규모와 관련된 사항,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한지, 기환경, 그리고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5천 미만, 만 미만, 3만입니다. 그래서 5, 1, 3으로 기억하시는데 5천 미만은 적용되는 용도 지역이 2개, 3만은 3개, 공업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는 것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의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의견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건부가 시에는 신청한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계된 경우에는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되죠.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입니다.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개발의 허가 신청한자가 아니라 관리청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면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임의사항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내용 한번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실 것이 이러한 개발행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기환경만. 면적에 대해서는 도중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조건 안 되고 오직 기환경에 대해서만 조건부가 가능하다라는 것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민간만 돈 내야 되죠. 개를 이행보증금이라고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행은 시행과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시행 잘할지 못할지 그걸 고려하게 되면 항상 20%인데 나중에 정비법 공부하다 보면 지정개발자라는 말 나옵니다. 그 지정개발자는 조합 대신 정비사업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조합은 시공자입니까? 시행자입니까? 정비법상 조합은 시행자입니다. 그 시행자인 조합 대신 지정개발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게 되면 그것은 대신 시행하는 것이죠. 시행과 이행은 같다 다르다. 시행과 이행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지정개발자가 돈 예치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정비사업 총공사비 얼마? 20%. 앞으로 돈 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0%입니다. 대신 시공보증이란 말이 있거든요. 시공보증이란 말이 있는데 시옷으로 시작하는 숫자 1, 2, 3 총공사비의 30%. 앞으로 시공보증의 개념 나오게 되면 그때는 30%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 이행보증 이 말 나오면 20%. 법을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헷갈려 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제가 헛소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하게 되면 준공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 소발하는 경우는 준공사 대상이지만 특별히 분할, 적체의 경우는 준공사를 필요 없다. 그리고 13번 봐주십니다. 두 문제 하고 집에 갈 겁니다. 근데 두 문제를 저는 한 시간 끌 수 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인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적. 나는 청산냐면 녹개수. 녹지역과 이제 되셨습니다. 최장 3년간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다. 3년간 제한하고 기, 지, 개 경우에는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다들 집에 가느라고 집에 갈 준비하느라고 다 바빠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53페이지 요약집 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약집 53페이지 봐주십니다. 요즘 공부 많이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체력은 잘 관리하시고 바로 다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2는 연장 못하는 것이고요. 3, 4, 5 기, 지, 개이죠. 5번에 기반설 부담고요. 4번에 지구 단위 계획 부역. 이 두 가지 경우는 일정한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기 때문에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1번 녹지적 계획관리적으로 수목. 녹개수이죠. 연장 못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환경,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 연장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1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3월 내지 5회 해당되는 지역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놓습니다.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1회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기지계의 경우 그게 3호 내지 5호인데요. 최대 제한기한은 몇 년? 5년. 이제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함께 보셨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공법상 규제에 해당되는 것은 미리 물어보고 의견 청취하면 난리 날 겁니다.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경우에는 에브리바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최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종전에 개발행위 가능하던 곳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변경되게 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 등을 못하는 곳을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하게 되면 건축물 건축한다 못한다 똑같이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있다 없다. 가능하던 것을 못하게 하면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야 되지만 개발행위 못하던 곳을 또 연장하게 되면 상황 똑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얘 빼고 연장 나오면 항상 앞에는 1년입니다. 여기 빼고 다른 곳에 2년 연장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만 잡아뒀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6년 연장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4번의 기반설 부담구역 이 두 곳에는 최대 몇 년? 5년입니다. 14번 이걸로 오늘 끝나실 겁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끝내십니다. 개발이 허가 제한의 가능성적으로는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장은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 요하지 않는다. 의견 청취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려고 할 때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그리고 제안하고 그리고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패싱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국장은 누구? 국장은 지도이사, 시장 군수. 지도이사는 누구? 시장 군수. 예,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장관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는다. 국장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관할 관청 맞죠? 만약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개발행 허가 제한 즉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누구인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달라진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개발행 허가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틀립니다. 그때는 지방. 국장이 개발행 허가 제한권자라면 중앙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제한기간 연장하는 경우 이에 하나여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래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연장 가능하다. 나는 기시계 기억나시겠습니까? 기반설 부담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경우는 이래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 필요한 지역은 기간 연장 가능하다? 기시계만 연장할 수 있지. 녹계수는 연장 못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개발법을 아주 열심히 할 겁니다. 개발법을 한 번만 잘해놓으시면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정비법은 대충 날아갈 겁니다. 정비법은 날아가고 개발법은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